나르시시스트는 매우 옹졸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나르시시스트일수록 더욱 그러한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유독 자신이 봤을 때 아래라고 생각하는 상대, 만만한 사람에게는 마치 피해망상 환자처럼 굽니다. 의도를 심하게 왜곡해서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것은 물론 상대가 사과를 하더라도 더욱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피해망상에 가까운 심리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를 옹졸한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일수록 만만한 사람을 하나 정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폐악질을 벌이는데요. 그나마 잘나가는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비뚤어진 성미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반면 못나가는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해 내면의 화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만만한 자신의 화를 쏟고 비정상적인 심리를 마음껏 풀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완전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시트콤 거침없는 하이킥에 나오는 주얼리 정입니다. 주얼리 정은 가정부 세경에게만은 여포 그 자체입니다. 주얼리 정의 목적은 세경을 함부로 대하고 세경이 자신에게 쩔쩔매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한 트집을 잡아 세경을 몰아세우는 것은 물론 피해의식을 넘어 피해망상에 가까운 급발진을 서슴없이 합니다. 세경이 생각해서 잘해주는 걸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세경의 호의를 받을 만큼 받아놓고서 즐길 거 다 즐기고서 안면몰수를 합니다. 고마워할 줄은 모르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몸 아픈 걸 생각해서 건강 챙겨줬으면 고마워할 법한데 이 인간은 덮을 건 다 봐놓고서는 냉큼 입 씻어놓고서는 세경이 알려준 게 사실 별 볼 일 없었고 사실은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봤던 식으로 불평합니다. 세경씨 또 어디 갔었어?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이게? 그렇게 죄송할 짓을 왜 해? 왜? 절대 깨우지 마. 저녁은 또 토다는 거야? 하늘이 12쪽이 나도 나 깨우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절대 깨워. 깨워라. 아, 너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도 신신당부하셔서요. 깨울까요? 그럼 놔둬. 다들 어디 다녀오는 거야? 전복회 좀 먹어라. 예? 전복회요? 세윤씨 진짜 뭐야. 왜 안 깨웠어? 네? 나도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도 신신당부를 하셔서. 아니 세윤씨 지금 일부러 나 먹이는 거지 그지? 이런 소리 좀 했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야? 어? 너 자식 세윤이한테 왜 그래?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그것도 다 계획적이었던 거 아니야? 모르는 척 하지 마. 나 전복회 못 먹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세경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야. 복수할 거야. 세경씨 아 정말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진짜 별걸 다 간섭이네. 세경씨 왜 이렇게 주제 넘어? 자기 이 집에 사는 일이 뭐지? 걸레질이잖아. 걸레질이나 잘하라고. 죄송합니다. 자기 진짜 주제넘다. 뭔데? 네가 그걸 왜 해?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니까 머리자리 넘기라는 거야. 너 제발 머리 쓰는 일 좀 하지 마. 왜? 아예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알겠지? 있는 머리를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 수가. 넌 그래도 돼. 세경 씨,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아빠 왜 그래? 아빠, 백숙 먹고 싶어? 자, 여기. 앉지. 세경 씨가 난 무시한 적 없다고? 그래서 내가 비디오를 설치했는데 나한테 신문 갖다주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몇 번 무시했는지 알아? 무려 6번 무시했더라. 첫 번째 무시 장면이야. 정상적이라면 나한테 먼저 아침 인사를 할 상황인데 처남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있어. 왜 그러지? 처남이 나보다 윗사람이라서? 아니면 세경 씨가 처남을 사랑해서? 아니잖아. 날 무시해서 그런 거잖아. 내 말 틀렸어? 다음 장면은 더한데 내 신발이 지쳐가. 신발을 밟는 것보다 더 무시하는 행동이 있을까? 이뿐만이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나한테는 인사도 늦게 하면서 트림을 하고 있어. 트림 소리 들리지? 이것뿐인 줄 알아? 신문을 두 손으로 주는 척하다가 한 손으로 주고 있지? 이것뿐인 줄 알아? 나 커피 한 잔만 타줘. 네.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자르고 있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내가 커피 부탁한다 그런데도 커피 빨리 탈 생각은 안 하고 처남 들어왔다 나가는 것만 보고 있어. 왜 그런 거야? 처남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날 무시해서 그런 거야? 어떤 거야? 대답해봐. 어떤 거야? 아저씨 무시해서 죄송해요. 그지? 인정하지? 앞으로는 세경 씨 정말 경고하는데 그러지 마. 나 어딜 봐서도 자기한테 무시당할 사람 아니야. 나 이름에도 일본에선 보사마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방금 말하는데도 또 무시해. 또 내가 말 끝났다고도 안 했는데 일어나잖아. 제발 좀 그러지 마 세경 씨. 세경 덕으로 누릴 건 다 누리면서도 자기는 입싹 씻고 세경을 기만하겠다는 매우 심한 놀부심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주얼리정의 심리 내면에는 열등감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에서 자기는 잘나가고 대단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응어리를 엉뚱한 세경에게 풀며 해소하려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장인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는 그냥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라는 말을 듣고 사니 현실에서 느껴지는 열등감과 무능감, 자기 상상 속에서 자신은 윤삼아 뺨치는 보사마여야 하는데 현실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 취급만 하니 세상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만만한 사람 하나 손바닥 위에 놓고 좌지우지 하면서 자존감 채우려고 트집을 잡아보는데 세경이 주얼리정이 원하는 대로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상황에 주얼리정은 세경을 향한 스미어 캠페인을 벌입니다. 스미어 캠페인이란 한마디로 중상모략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낙인 찍어 주변 사람들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비유하자면 속 좁은 왕이 충신을 역적이라 몰아세우는 것도 스미어 캠페인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그 상대를 공격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더 와닿게 얘기하자면 영화 부산행에서 악인의 캐릭터가 불리할 때마다 이 새끼 가면 됐어! 이 새끼 가면 됐어! 이 새끼 가면 됐다고! 저 눈 감아! 저 눈 감아! 좀 있어! 괴물 새끼를 줘!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은 주인공과 대적할 때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재빨리 주인공이 좀비에 감염된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주인공이 좀비에 감염된 것으로 스미어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플라잉 몽키가 되어 주인공을 공격하게끔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찮은 주얼리정은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옹졸한 나르시스트, 스미어 캠페인을 벌이는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패턴이 주얼리정 그 자체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는 여기저기 폐악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한 사람을 타겟 삼아 그 사람을 마치 자신의 전리품이라도 된 것처럼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는 대단한 보사마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 삐뚤어진 자기애를 풀 데가 없어서 자기 딴에 만만한 약자 하나 잡아서 비뚤어진 욕망을 풀어야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괘씸하고 문제 있는 인간, 음흉한 속내를 갖고 있는 무서운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정작 무섭게 군 건 자신인데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상대가 오히려 무서운 인간이라고 스미어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부산행에서 악인이 주인공을 향해 좀비에 감염되었다 라고 스미어 캠페인을 벌이는 것 같죠. 주얼리정과 세경의 평소 행실이 워낙 달라서 가족들마저 주얼리정의 스미어 캠페인에 반응해주지 않고 옹졸한 주얼리정은 세경의 하루를 CCTV로 녹화해 한 컷 한 컷씩 자신을 무시했다며 따져 묻습니다. 세경이 자신을 무시한 게 분명하다며 왜 최다니엘은 더 오래 쳐다보았냐며 세경이 최다니엘을 절대 짝사랑할 리 없으니 자신을 무시한 게 맞지 않냐며 세경에게 자신을 무시한 걸 설명하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마치 제바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해주길 바란다는 듯이요. 그러나 사실 세경은 진짜로 최다니엘을 짝사랑 중이었고 차마 최다니엘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세경은 어쩔 수 없이 주얼리정의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의 있게 사과를 하지만 그럼에도 주얼리정의 분노는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주얼리정이 원하는 건 세경의 사과가 아니라 세경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며 기죽어 있는 것인데 세경은 그저 쿨한 사과를 하고 가버렸으니까요. 주얼리정은 원통해하지만 사실 이 난리는 이 불리한 현실과 상황은 주얼리정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생에서 부정적인 자기 실현적 예언을 무척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란 피그밀리언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자신이 생각한 일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자기 실현적 예언이란 계속 부정적인 사고 틀에 갇혀 남들은 그런 의도가 없고 세상이 그렇게 나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닌데 스스로 피해의식에 갇혀서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대답을 유도함으로써 자기가 믿는 그 부정적인 현실을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특히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예언적 실현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하며 살 수도 있는데 나르시시스트는 남들에게 함부로 하고 피해의식적으로 굴고 자기 생각을 너무 강요해서 실제는 그런 게 아닌데도 자기가 믿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경은 주얼리정을 무시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주얼리정 혼자 세경을 마음대로 휘두를 생각에 집착해서 뜻대로 안 되면 세경에게 어마어마한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정작 시꺼먼 속셈이 있었던 것은 주얼리정 자신이었으면서 말입니다. 주얼리정은 세경이 자기 말에 벌벌 떨고 죄책감을 갖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기가 죽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세경의 무력한 모습을 보며 권력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현실에서 좌절된 욕구를 만만한 사람의 행동과 기분을 완전히 통제하며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한테 안절부절 못하고 무릎 꿇어주면 살려주겠다는 식의 한 번만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야! 형은 과거 전생의 습성을 1도 못 버리고 거기다 지금은 왕도 아니면서 왕노릇을 하다 안 되니까 폐악질만 하는 난봉꾼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옹졸한 나르시시스트는 상상 속에선 자기가 왕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 사람을 쥐어짜면서 왕노릇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난봉꾼인 것입니다. 진짜 왕이 이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난봉꾼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매우 하찮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잘난 게 1도 없어. 사실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옹졸한 나르시시스트가 스미어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자기 본 모습을 마주할 것 같은 그 순간마다 도피 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렇게 타겟 하나 정해서 왕노릇하려고 하고 타겟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정체가 들통날까봐 스미어 캠페인을 벌이는 나르시시스트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갖고 있는 권력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극악무도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권력은 이들이 타겟으로 삼은 사람을 주무르기 전에 이들이 단지 주장하는 자기 어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잘났고 능력했으면 여러 명에게 자기 애를 과시하지 한 사람한테 죽자 살자 집중 투하하며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할 땐 이들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것은 이들이 극악무도한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무서워하고 섬찟하게 되는 건 바로 이들의 사람 같지 않은 그 극악무도한 이기심에 놀라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에게 상처받는 건 이들이 종종 사람에게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그와 동시에 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와 같은 우울한 생각들이 몰려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들을 현실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지 싶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까지 벌이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탓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워낙 극악무도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여러분이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그런 것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는 잔뜩 잘난 척 허세를 부리지만 정작 여러분이 없는 데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만만한 사람 하나 붙잡고 한풀이, 화풀이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하는 걸 대신하게 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까지 해야만 생존하는 기생충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미어 캠페인은 바로 이런 옹졸한 나르시시스트들이 플라잉 몽키들에게 타겟을 자기 손안에 데려다 달라는 거짓 호소이자 혹시라도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선수치는 중상모략입니다. 이런 옹졸한 나르시시스트와 엮이지 않으려면 최대한 약자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들이 약자로 보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어느 시점부터 보이는 사소한 부탁을 미뤄보기도 하고 이들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보다 적은 비중을 갖고 대하는 게 좋습니다. 옹졸한 나르시시스트가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란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